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 슈!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댓글 읽기! 아, 댓글 읽기 첫 번째를 하고 나서 좀 텀이 컸죠? 뭐 되게 하고 싶은 컨텐츠도 많고 되게 주제가 많아가지고 댓글 읽기를 한동안 미뤘었는데, 그래서 그 미뤘던 댓글 읽기를 오늘 업로드 하려고 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읽기를 시작하기 전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친구 검색을 검색하시고 LSH1498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디로 검색하게 뜰 텐데 거기를 터치하시면 난쟁이성형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상 공지, 그리고 영상 향후 방향, 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존나 쩌는 이벤트까지 카카오 스토리에 딱 할 거니까요. 카카오 스토리 많이 참여하시고 이 댓글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다음 댓글 읽기 3탄에 사용할 댓글은 이번 영상 댓글을 사용할 거니까 궁금한 점이나 아플다 싶으면 여기다 물어서 따세요. 자, 코멘트 리딩 2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에요. 저 이현호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정말 이현호님을 제외해서 많이 달렸던 댓글인데, 근데 성현님 고3 아님? 자동차를 어떻게 몰고 다녀요? 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 댓글마다 항상 설명을 드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항상 댓글에다가 항상 답글을 친절하게 달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댓글을 꼭 안 보고 댓글을 꼭 다세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면 면허증이 취득이 가능하고요. 안전교육 이수, 필기, 기능, 도로주행까지 다 보셨다면 면허증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 1998년 9월 8일생으로서 이미 생일이 지나서 면허증을 정정당당하게 취득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성현 적혀있습니다.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건데, 저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또 제가 불법으로 막 야매로 무면허인데 차를 몰고 다닌다는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합법적으로 면허를 땄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이렇게도 열심히 되게 길게 답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영상 때 또 그런 댓글이 달리면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예, 답변을 드릴게요.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차종 뭐예요? 항상 궁금했었어요. 자, 제 차가 프라이드입니다. 10년 된 차고요. 뭐 되게 차가 막 BMW, 아우디, 넥서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고차 프라이드를 타고 다닙니다. 조금 더 댓글에 그럴 거예요. 에이, 성현님 그 프라이드가 차예요? 죽을래요? 진짜 저는 뭐 차를 꾸미고 막 차를 멋있으려고 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동수단이고 영상 찍으려고 타는 거지, 뭔가 되게 막 거기에 뭔가 부와 뭔가 뭔가 멋짐을 자랑하고 그런 거 절대 없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수은 언니 보면 볼수록 매력 터지네요. 너무 예쁘세요. 선남선녀 화이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은 언니 볼수록 매력 터지는 거 맞아요. 사실 수은이가 영상 처음 등장을 하면서 많은 댓글이 달렸었고 되게 안 좋은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 댓글 그 라이브 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욕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법적 그 처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 얼굴을 보고 직접 사과를 받고 이렇게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영상도 지금 찍어놓은 상태고, 사실 예, 저를 욕하시면은 전 이제 익숙해요. 이성현 병신 개새끼 이러면은 그래 무시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상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보조 출연을 해주는 여자친구한테 욕을 하실 경우에는 되게 그 영상 댓글에서 달았었잖아요. 되게 법적 절차를 정말 빡세게 밟을 겁니다. 인생의 빨간 줄 정말 레드로프 악플 다시는 경우 정말 빡세게 대응할 예정이고요. 뭐 허세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미 제 얼굴 보고 만난 분들 많으시죠? 항상 댓글 다실 때 주위에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번째 댓글입니다. TV 형민님께서 달아주셨어요. 이 샷기 개노잼 이성엽 병신. 와우, 제가 뭐 영상을 재밌는 영상도 찍지만은 일반 영상도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블로그 같은, 일상생활 같은, 내가 항상 웃긴 것만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영상이나 약간의 개그로 추가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개노잼 인정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댓글입니다. 김지훈님께서 달아주셨고요. 몰카라그라도 존나 짜증나게 하네. 그러니 왕따를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네, 군대 볼케이노 몰래카메라 영상 그 있죠? 음식 앞에서. 근데 사실 그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그 형한테 몇 번 말했었어요. 그 형이 이제 항상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제 빚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다. 그럼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 그러냐? 수술 받고 금식하면 내가 그때 치킨 사들고 가서 거기 앞에서 맛있게 먹어주면 할까? 알겠대요! 카메라도 대놓고 보여줬어요. 끝나고 나서 되게 악감정이 아니라 되게 재밌었다. 영상 출연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다. 정말 당사자들끼리는 그러는데 존나 짜증나게 하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뒤에 문구가 뭐냐, 그러니 왕따를 하니. 제가 이런 짓을 안 해도 저는 왕따를 당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 거지. 논리갑에 한 번 더 박수를 치고 갑니다. 이 PPAP 영상 PPAP
PPAP 패러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호원님, 어쩌다 보니까 악플 일기가 돼버렸는데 입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비트박스 왜 하신 건지, 그리고 본인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발 맞춤법 좀 맞춰주세요. 처음에 와 말 잘한다 했는데 맞춤법 틀리는 거 보고 확 깼네요. 뭐 인정합니다. 사실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부족하죠. PPAP 비트박스를 왜 넣냐, 일반 패러디보다는 어느 정도 요소를 하나를 추가해야지만 뭔가 더 재밌고 뭔가 좀 더 색다르게 다가갈 것 같아가지고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뭐 불편하셨다면은 뭐 죄송합니다. 뭐 저희 어쩔 수... 죄송해요. 본인이 똑똑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로 하는 영상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인데 제가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영상이지 여러분들 지식에다가 제가 새로운 지식을 꽂아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악플을 달면 안 되고 뭐 여자친구한테 빨리 뭐 카톡 답장을 빨리 해야 되고 아는데, 당연히 아는 건데 무튼 뭐 그런 거고요. 맞춤법 같은 경우는요 항상 자막 편집을 할 때 되게 졸린 상태로 편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에 실수가 있는 건데 자막 뭐 틀리는 거는 말만 되면 되니까, 이해만 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성현.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 리딩 2탄, 댓글 2탄이 마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뭐 악플 읽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다면 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댓글 읽기 3탄에다가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주 영상이 일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업로드되니까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댓글 읽기 2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